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있죠? 박수는 안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소리만 크게 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한 번만 크게 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올라오십시오. 네, 세 분께서 올라오시는데요. 갑자기 세 분이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무도원이 생각이 나네요. 네, 세 분은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제 한 곡이 끝나면 우리 모두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춥지만 멋진 공연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소리 한 번만 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악기 세팅하는 동안 소개 좀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할까요? 편히 앉으십시오. 네. 네. 의자 앉으시고요. 일단 앉으셔야죠. 네. 네. 이게 서 있는 거랑 앉는 거랑 차이가 나거든요. 네, 앉으셨는데 섰을 때랑 저랑 키 차이가 없대요. 네. 맞아요, 제가 되게 작아요. 네. 겸손한 사람이죠.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인사할게요. 지금 마이크 세팅 먼저. 세팅하십시오. 세팅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인사를 하는 걸로. 잠깐만. 그러네. 인사를 저희는 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됩니까? 네.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네. 편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게. 준비한 게 또 있으시거든요. 아이돌처럼. 네. 아이돌처럼 하는 게 있어요. 있어요? 네. 궁금하다. 여러분 아이돌처럼 한대요. 동영상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아이돌처럼 인사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뭐 말을 못 하겠어요. 머리도 아이돌이시고. 소리가 나네요. 네, 해볼게요. 됐어요. 이제 아이돌 인사가 나갈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살짝 좀 체킹 좀 한다고. 아이돌. 예. 라이 플러스. 네, 체킹 다 됐다고 합니다. 됐어요? 네, 시작하신다고 한데 아이돌 인사와 함께 시작할게요.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따뜻달콤한 음악 레시피 인디밴드 마멀레이드 키친의 작곡하는 리니 데디, 노래하는 달리입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이 햇빛이 이게 바로 오네요. 네. 저희가 찡그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래 바로 할까요? 네, 일단 저희 첫 곡 불러드리고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렌지 에이드라는 곡인데요.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시죠.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곡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노래가 다 생소하시죠? 아, 아니 아니. 저희 이게 조금씩 좀... 알려지고 있는 네. 팀이라서 알겠습니다. 여러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렌지 에이드라는 곡이었고요. 저희 미니 앨범 타이틀곡이에요. 네, 여러분 음원 사이트에서 다 검색하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연예인분들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서로 안아주셨으면 해가지고 저희가 10cm 뒤에 안아드릴게요. 10cm? 네. 아무튼. 네. 네, 괜찮아? 네, 안아줘요. 우리 서로 안아주는 시간 가질까요? 안아줘요 나올 때마다 안는 것 같아요. 과연 할까요? 근데 추워서 안아줄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마음속으로 안는 걸로 하고 여러분,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공연하는 모습 아니 공연하면서 봤는데 네. 이 박수 좀 쳐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추워가지고 아 그런 거예요? 그냥 제가 얼굴을 봤는데 얼굴로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칠게요 박수. 아 이걸로 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할까? 그러면 해볼게요. 아 기타가 안 나오는데.
네. 아, 오늘 대단한 공연 같은데. 네. 저는요. 아, 마법을 봤어요. 마법을 네, 봤어요. 부셨죠? 아, 이 노래 부르는데 네. 안아줘요 하니까 갑자기 네. 바람이 부니까 아, 네. 오,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특별한 공연이죠? 네, 네. 너무 특별하고 네. 약간 정신적으로 오늘 훈련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3시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저희 라이프 플러스 올해 키워드가 순간이거든요. 순간. 그래서 이번 4월에는 나를 설레게 하는 순간 이런 또 테마로 가고 있는데 저희 좀 궁금한 게 여기 있는 우리 관객분들도 뭐 나를 설레게 하는 순간이라는 걸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 순간이 있을 건데 세 분은 어떤 순간이 가장 좀 설레게 했는지 최근에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저 방금 악보 날라갈 때 네. 가슴이 아. 많이 설렜던 것 같아요. 아, 네. 악보 날라갈 때? 네, 악보 날라갈 때 네.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아, 네. 근데 안 날라가서 또 설렜군요. 아, 네,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죠. 아, 안심하는 순간의 네. 그 네. 설렘. 네. 어떠셨어요? 어떤 최근에 어? 설렜던 순간? 전 지금 보면 이 순간이 아, 설렙니다. 네, 아, 정말 상투적이네요. 아, 원래 상투적인 사람이. 그 좀 개인적으로 설레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아, 개인적으로 설레었던 순간이 네. 와, 설레! 네, 네. 네, 전 저희 딸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딸이 있습니다. 오. 저희 딸이 이제 아빠 하면 달려올 때 아! 어떻게 하면서 달려오나요? 네? 연기 좀 해주세요. 딸이 어떻게 아, 해? 진짜 해야 돼요? 그냥 아빠, 아빠! 이러면서 달려올 건 아닐 거잖아요. 네. 아빠! 어, 설렐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쵸 우리 아이가 아빠 하면서 이렇게 달려올 때 또 어느 순간 때 좀 설레세요? 제가 대드릴까요? 네. 역시 지금이지 아, 네 역시 두 분은 정말 똑같네요. 네. 그럼 또 개인적인 설레는 순간이 있었다면 네.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뮤지션은 그런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빠가 달려왔을 때 그 순간을 음악으로 좀 네, 연주로 좀 표현해 주십시오. 가능합니다. 네, 아빠하고 달렸을 때 그 감동을 연주로. 아 진짜죠? 예, 그럼요. 노래도 해야 돼요. 아 노래 하셔도 더 좋습니다. 네. 아빠 주세요. 오 괜찮아요. 아, 있잖아요. 웃겨. 아빠 주세요. 우리가 있어요. 자, 아이, 어, 너무 네. 괜찮으신 MC 같아요. 아 저요? 세 네. 시간 동안 있어봐요. 아, 정신이 네. 없어요. 그 이제 또 이번엔 노래로 표현해 주셔야 돼. 아까 악보가 날아갈 뻔했는데 안 날아가서 안심했던 그 순간을 노래로 표현해 주십시오. 아, 네. 너희 나를 역으로. 다행이다. 네, 그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 좋아요. 계속 불러야 돼요? 살짝. 그대를 만나고. 어, 저보고 하지 마요. 아, 네. 아, 죄송해요. 썸 타고 싶잖아요. 아, 네. 참, 네, 죄송해요. 계속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 만난 엄마. 밥을 지을 수 있었어. 자. 맛있는 거 먹었을 때의 즐거움을 연주해 주십시오. 와. 아니, 두 분이 되게 정말 담백하게 핵심만 찍어서 이제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 너무나 또 멋진 공연 계속해서 제가 또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함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그게 정말 그 즐거움이 이렇게 또 함께 하기 때문에 더욱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시간 부탁드릴게요, 세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저희 곡인데, 원래복이라는 곡이에요. 짝사랑에 관한 곡인데, 이게 이제 앨범 자켓이 제가 주인공이거든요. 제가 진짜로 몰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토커송 아니냐고 그러셨는데 짝사랑곡입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면 멜론이나 네이버에 꼭 쳐보시고 하트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팀 이름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치킨 아니에요. 누가 치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초반에 네. 치킨이라 그래가지고 네, 맘말레이 키친입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저희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하셔서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좋아요 그러거든요. 저희 되게 소통 많이 하는 네, 마팔도 네,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명해요. 네. 그리고 저희 오픈 채팅방도 있어요. 다 들어오세요, 여기 있는 거. 네. 그쵸? 아, 감동하실 수 있으세요? 아, 있어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곡도 들려드릴게요. 네. 다음 곡은 줄이야. 저희가 마침 또 부탁해라는 곡이 있어요. 저희 곡 중에 저희를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아, 사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당찬 너무 소녀의... 이게 또 제가 말했죠. 네. 멘트가 줄어지면 안 된다고. 아, 네, 알았어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준비가 안 됐네요. 이걸 또 계산하실 분이 네, 당찬 소녀의 네. 고백송이에요. 네. 네, 그런 내용이 담긴 곡입니다. 네. 준비 됐죠? 네, 저희 기타리스트 이진석 군입니다. 박수 한번. 오예전 공감 날 좋아한다고 너는 감출 수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노래를 해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원래 음원을 들어보시면 저희 달리 씨가 다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대신 제가 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2018년도 저희 마멀렛 키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꼭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곡은 저희 커버곡도 준비했어요. 크러쉬의 잊어버리지 마라는 곡인데요. 네, 또 우리 달리 씨가 이 예쁜 곡만 잘 부르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또 잘 부르시죠? 제가 제 입으로 대답 못해요. 그래요? 네, 잘했어요. 네, 준비됐나요? 저희 준비 씨? 아니요, 아직 안 됐는데. 너무 여러분들 너무 추우시죠? 네. 몇 시부터 오셨나요? 11시? 9시? 아, 진짜요? 지금 계속 여기 계신 거예요? 아마 다들 저희 뒤에 그 네. 우리 에릭남 씨가 오시니까 계속 기다리신 거 같아요. 네. 저희 때문에 기다린 건 아니고 저희를 또 보면 또 그렇죠. 좋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새로운 아티스트를 알고 계시니까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아까 사진도 찍으시고 영상도 찍으셨는데 간직하지 마시고 시댁은 많이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진정 씨? 여자 버전도 괜찮나요?
네, 괜찮죠. 네, 네. 네. 그 소셜에서 저희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오늘 인스타에 홍보를 많이 하네요. 아, 네, 네. 아주 좋은 자세. 네, 기다릴게요. 저희 좋아요 눌러 갑니다. 네. 아무튼. 자, 다음 곡 저희 곡 호응 유도하는 곡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또, 해주세요. 네, 다 같이 하실 수 있는 곡이라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3년씩 밀고 있는 건데. 네, 네. 네. 3년씩이요? 아, 그런가? 3년째가 되면서. 네, 3년째.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일단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일단은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뚜뚜 뚜비 뚜빠야 뚜뚜 알러뷰 이건데. 어, 되게 쉽죠? 네, 굉장히 또 쉬운데 또 못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수 씨. 네. 네. 사랑이 오려나 봐요라는 곡인데 이게. 모르겠다 이런 그쵸. 표정이신 분들이 많은데 알 거예요. 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저희가 하죠 못하시면. 네, 저희가 더 크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네. 원, 투, 쓰리. 못해봤거든요. 네. 상상을 썼어요. 슬프네요. 네. 저희
했었던 거예요 사실. 네.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한 방에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네. 와우. 아 오늘 반응 좋으신데요? 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 재미없어가지고 달리샷 맨날 왜 하세요? 근데 오늘 좀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네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곡 준비했습니다. 달리 씨 자작곡이죠? 네. 어, 이 곡은 근흥이라는 곡인데 제목은 근흥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 드라마 신사의 풍경 보셨나요? 거기에 임메아리가 그 최유은을 도와줘요. 김민종. 되게 쫓아다니는데 그 김민종이 이제 자기 친구 여동생이니까 사귀기가 그렇잖아요. 14살 차이더라고. 근데 또 싫어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임메아리 입장에서 제가 곡을 한번 써봤습니다. 상상인가요? 상상이죠. 아, 드라마 보고 썼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내가 미쳐
활동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 그 역주행 하시는 분 많잖아요. 저희들이 그걸 해보려고요. 올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따뜻한 음악 레시피 인디밴드 망원레니 키친의 작곡하는 미니데디 이라는 데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